안녕하세요.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이동복지사업 중 공예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조은주 강사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동안 스크럽 비누를 만들 건데요. 그 스크럽 비누 안에 들어가는 호흡압 비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용할 호흡압 비제라는 것을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건데요. 이 호흡압 비제는 호흡압 왁스를 수소화 처리하면서 만들어지는 비즈인데요. 이 과정에서 원래 화이트 색깔로 나오는데 여러 가지 색상을 입혀서 다양한 호흡압 비즈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좁쌀 같은 모양의 고체 제형인데요. 향이 거의 없고 그리고 또 피부에 비교적 안전하고 자연 분해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예전에는 스크럽제에 흔히 사용이 되었었는데, 근래에는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는 마이크로 비즈를 대체할 수 있는 재료로 호흡압 비즈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용을 하냐면, 스크럽제나 샤워젤 혹은 비누 등에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크기는 이제 이렇게 좁쌀 모양으로 작은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준비된 재료에서 보셔도 이렇게, 아이고, 초점이 안 맞네요. 이렇게 작은 모양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작은 모양의 좁쌀 알갱이들이 스크럽제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녹냐 안 녹냐 궁금하실 건데요. 이 호흡압 비즈는 68도에서 72도 사이에 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누를 만드실 때 너무 높은 온도에서 호흡압 비즈를 넣게 되면 얘네들이 녹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60도 미만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항상 비누 작업할 때 종이컵을 손으로 쥐었을 때 너무 뜨겁지 않은 정도의 온도에서 작업을 하시면 충분히 스크럽제가 녹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첨가 비율은 최대 15%까지 사용하실 수 있고요. 취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최대 15%까지만 넣는다 생각하시고, 만약에 100g 비누 하나 만드는데 최대로 쓴다? 그러면 15g 넣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전에 우리가 많이 만들었던 분말 비누, 천연 분말을 같이 활용해서 천연 분말과 이 호호바 비즈를 같이 넣은 스크럽 비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